집회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예, 집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바꾸고 갈 것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넣기 좋기 때문입니다. 자, 1강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전도제자.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바로왕이 말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이토록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전도제자. 真的是被耶和华的神呢所感动的传道门徒。 이걸 마음속에 지금부터 항상 품으면 됩니다. 그现在开始呢总是心怀在心里就可以了。 예, 다른 걸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那用别的是不行的，乃是借着耶和华的神那所感动的灵。 이런 제자가 한 명만 나오면 돼요. 只要有这样一个门徒出来就够了。 요셉 한 명 나왔는데 전 세계 역사를 났어요. 那有一个约瑟出来的时候，整个世界呢都有作为起来了。 여러분이 설마 내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有的人或许会想啊，是我吗？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因为这样子各位失去了祝福。 예,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我们如何呢能够得着这样的祝福？ 기억해야 됩니다. 各位要记得。 가장 먼저 나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最先呢，不要因我而受骗。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속아요. 很多的人呢，因为自己而受骗。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막. 啊，我念书念不好。 나는 뭐 이런 이런 어려움도 있고. 我有这样这样的困难。 나는 뭐 능력도 없고. 我也没有什么能力。 나는 뭐 가난하고. 我很穷。 이렇게 생각합니다. 会这样想。 예, 하나님 말씀하고 영 다른 말을 합니다. 那跟神的话语是完全不同的话。 예, 사실을 말했습니다. 只讲了事实。 그러나 속은 겁니다. 但是受骗了。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까 자기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是怎么说的？是以自己为基准说的。 예,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这样的人没办法救世界。 예, 나 자신도 살릴 수가 없어요. 连自己也救不起来。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나중에는요, 난 내가 뭐 해야 되지? 然后到了最后的时候，我该做什么呢？ 나는 뭐냐? 我到底是什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상실된 나가 되는 겁니다. 这样子就成了完全丧失的我。 그래서 요게 바로 상실된 나인데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就是丧失的我呢，所以呢，只知道自己。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잡히는 겁니다. 所以会陷入在创世纪三章里面。 창세기 3장에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在创世纪三章里面会怎样？ 나밖에 모르고요. 只知道我自己。 내 입장밖에 생각 안 해요. 只想到我自己的立场。 이게 무슨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这是很可怕的，是被撒旦所抓住的。 남의 입장 모르고 내 입장밖에 몰라. 那不管别人的立场，只知道我自己的立场。 심지어요, 신앙생활 오랜 사람들도 남의 사정 얘기 안 하고 내 사정만 얘기해요. 甚至于呢，长久时间过信仰生活的人呢，只讲自己的情况了，不管别人的情况。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그래요. 甚至于连牧师也是一样。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只想到自己的立场。 절대 교회를 키울 수 없습니다. 绝对没办法呢，使教会成长的。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다 놓치는 거예요. 所以呢，抓住了极大的祝福呢，却失去了。 왜 그러냐? 到底为什么？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这就是撒旦的战略。 돈 있으면 된다 이제. 有钱就够了。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성공하면 된다 이제. 成功就可以了。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그래 전부 바벨탑 만들고 있어요. 全部都在做巴别塔。 그래서 바벨탑 만들면 무너져요. 所以做了巴别塔就会倒下去的。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놓쳐버린. 所以完全失去了我。 그런데
놓친 게 아닙니다. 어딘가 모르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렘넌트는요, 마약에 집착을. 어떤 사람 막 게임에 집착. 어떤 사람 막 도박에 집착. 어떤 사람 막 좋은 데도 집착합니다. 막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막 집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로잡힌 나가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우상 문화에 사단 문화에 사로잡혀 버려요. 중국 복음화는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중국 복음화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맞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싹 다 바꾸고 가야 돼요. 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장로님이 훌륭하면 세계복음화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틀린 거, 사단이 준 거를 붙잡고 있어요. 그게 속는 거요. 아무리 저 사람이 무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려 버리면 역사에 나는 거예요. 평생 기억이 됩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삐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삐집니까? 기준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기준을 나에게 두기 때문에. 기준을 사단에게 두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에서 싸운 적 없어요. 왜 싸웁니까? 기준을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겨야 못하니 나간다. 사람에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곧 사단에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실패합니다. 알아듣겠죠? 특히 렘넌트 알아들어야 돼요. 너무 나이 많고 안 되는 사람들은 막 그냥 가시고 렘넌트들 알아들어야 큰일을 그렇게 해야만 살려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또 나이 많은 사람 무시하고. 아야 목사 니 묘사는 상한 인기的人. 복음 가진 사람은 안 삐져요. 有名的人呢不会闹别扭的不会生气的.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各位知道呢如此会怎样呢? 세상 혼란 따라갑니다. 就跟随了世上的混乱呐. 이래서 불신자 상대 사단의 운명 여섯 가지에 빠지는 거예요. 所以陷入在那微信者六个状态呢撒旦的命运里面. 자신에게 속지 마라. 不要因着自己而受骗呐.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不要因着人的话而受骗. 사람의 말은 참고하고 존중하는 것이 속지 마라. 人的话是值得参考的尊重的但是不要受骗啊. 왜냐? 为什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我们要听神的话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因神拯救了我呼召了我.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不是你们拣选了我乃是我拣选了你们.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보소서 2장 8절에 借本乎恩呢所以我们得救了.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我们人呢要仔细听了我们凭信心得救吗不是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乃是本乎恩借着神的信心给我们让我们得救的.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我们什么时候得救的? 어떤 사람 날짜 날짜 적어놓은 교단도 있어. 틀린 겁니다. 甚至有的教派呢，他写他的日期啊，那是错的. 창세 전에. 是创立世界之前. 알겠습니까? 明白了吗? 태어나는 것은 이 시대 태어났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창세 전에. 所以我们生在这个时代，但是神呢，在创立世界之前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자꾸 불신자식으로 사단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没什么理由动摇了，所以不要像卫星子一样那样做。我们是神的儿女。 대만 살려야 돼요. 我们要拯救台湾。 아니 사단의 말을 듣는데 어떻게 대만 살립니까? 哎呀，我们听了撒旦的话，我们怎么能够救台湾呢？ 아니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대만 살립니까? 那我们的基准呢放在人身上，怎么能够救台湾？ 대만 살아야 중국 살아요. 那台湾救了，救起来的时候才能够中国有救啊，是吧？ 한국 사람 가서 아무리 한계 있어요. 중국 살릴 수 있는 복음 운동은 제1이 대만이다. 那韩国人再这么趋势没用的，所以呢，能够拯救中国的第一个地区呢，就是台湾。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神说什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너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 그 안에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你岂不知你的心是神的殿啊？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那各位看起来是这样子，但是神的灵呢，在你里面呢，而且与你同在啊。 이 말이 안 믿어지는 분은 목사님이든 아니든 평신도 상관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 보세요. 如果你不相信这个话语的人呢，不管是牧师、平信徒，你去找过被鬼附的人去看一看。 귀신 들린 사람도 영적으로 보잖아요. 바로 압니다. 那被鬼附的人在属灵里面可以看到，他马上就能看透你的。 몇 년 전에 대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那几年前在台湾发生过。 우리 카메라 들고 갔잖아요. 我们拿着摄影机去的。 동영상 찍어서 그 점치를 가니까 당신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왔냐 이렇게. 那我们到了算命的家的时候，他说你们是信耶稣的，为什么来到我这里啊？ 어떤 사람 충격받아 신앙생활 엉망을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왔냐? 那有的人到了中国的信仰生活过得乱七八糟，他们却说呢，你信耶稣的，你为什么要来？ 그러더니 그 여자 찍었잖아. 나중에는 막 손 막 들고 일어납니까? 后来我们拍下来的时候，那个人呢就开始发抖啊。 나중에 잘 쳐다보지 못해요. 막 이상하게 막 행동 안 합니까? 他甚至于没办法正式看着你了，然后做很奇怪的动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你岂不知你的心是神的殿，神的灵住在你的里头吗？ 예,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那人们呢这样说啊？ 저 참 나쁜 사람이야. 呀，他好坏呀。 이렇게 얘기합니다. 会这样说。 저 좀 모질인 사람이야. 他真的是不够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神不这样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腓立比书1章6节呢，知道成就的那日是吧？ 지금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고 설명하셨어요. 神说明呢，现在你们虽然看起来不足，但是一直到基督那成就的那日啊。 바울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那透过保罗呢这样说明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很多人说啊。 네 뭐 비전을 가져라. 啊，你要有vision啊。 꿈을 가져라. 你要有梦想。 그럴 필요 없습니다. 不必用啊。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두고 너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神拿着他的盼望的心愿呢来造就我们的。 아시겠죠? 各位明白了吧? 자꾸만 어디서 불신자 말을 주워들어 가지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라. 我们总是呢在哪个某个地方呢抓住微信者所说的话，拿那个来过信仰生活。 자꾸만 어릴 때부터 마귀 들린 사람들의 말을 주워들어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대만 복음화는 커녕 신앙생활이 안 돼요. 从小呢一直要拿着呢从魔鬼出自于魔鬼的话来过信仰生活，所以台湾福音化根本就没有办法做下去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자기의 소원을 있어 두고 너희를 이루어 나간다고 했어. 神透过保罗说，神的心愿呢，要透过你呢来成就的。 뭐라고 말씀하셨어? 说了什么？ 내게 능력 주신 아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我靠着那加给我力量的反事都能做。 우리의 현주소는 대만이 아닙니다. 我们的现住所不是台湾。 그리스도 안입니다. 是在基督里面。 그렇죠? 是吧？ 우리의 현주소는 한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我们的现住所不是韩国，是基督里面啊。 나의 주소는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육신적인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那我的地址是大韩民国，那属肉身的部分啊。 원래 내 신분, 내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那原来我的身份，我的地址是在基督里面的。 많은 사람들이 야망 가지고 있습니다. 很多人都有野望啊。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所以有问题来。 여러분 단어부터 다 고치세요. 야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我们但之前要改变了，因为有野望了，所以会失败的。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필립비서 4장 19절에 나타 가정 교회 우리 소 필요하다. 사람들은 야망을 잃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살린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第三个, 서론부터 확실히 해야 돼요. 我们虚论的部分要搞正确一些. 뭡니까? 是什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나. 被耶和华的神感动的我. 여기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这是神的目标.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나가 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当成为耶和华的神感动的我的时候呢，就能够成为神造的我。 아시겠죠? 各位明白了吧? 걱정하지 마세요. 不用担心。 아무 걱정하지 마요. 什么都不用担心呐。 그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那是不信者所担心的。 영적인 고아가 하는 거예요. 是属灵的孤儿所做的。 그렇죠? 영적인 거지들이 하는 거예요. 是属灵的乞丐所做的。 육신적으로도 거지는 밥을 얻어먹어야 되거든요. 我们肉身上乞丐也要讨饭吃嘛。 그렇죠? 是吧? 아침 먹으면서 점심 걱정해야 돼, 거지니까. 因为是乞丐嘛，所以他吃着早餐呢，担心他的中餐吃什么。 저녁도 편하게 못 먹어요. 내일 아침 걱정하면서 먹어야 돼. 晚上也是说的不是那么很平淡的，就担心了明天我要吃什么。 거지니까. 因为是乞丐。 속지 말하니까요. 所以不要受骗啊。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 속아. 감사가 하나도 없어. 那基督徒呢，太受骗了，根本没有感谢啊。 눈 보면요, 독이 올라 있어. 看他们的眼呢，好像很毒啊。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那什么信徒啊？ 감사가 나와야 돼. 要有感谢出来。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所以说呢，要常常喜乐，不住祷告，凡事谢恩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那被耶和华的神呢感动的人。 여러분들은 나에게 속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마라. 各位不要因我而受骗，不要因人的话语而受骗呐。 예, 사람 하는 말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렇죠? 那人说的话你要仔细听啊，是吧？ 왜 남의 말 귀 기울여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모질인 사람이거든요. 남의 말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有的人呢不仔细听别人的话，那是不对的，所以你要仔细听别人所说的话。 그러나 그게 속으면 안 돼요. 但不能够受骗呐。 사람들은 다 틀리게 말하는데. 人们都说错话。 그거 말하는 사람은 존중하고 말은 존중하되 그 틀린 말이에요. 那个人说话呢，你尊重他，但是他说的却是错的。 아시겠죠, 렘넌트들? 응답받는 건 간단한 고래가지고 말이죠. 몇 달만 있으면 역사를 납니다. 那蒙应也很简单了，就这样做几个月的时候都有作为起来的。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한 1년만 지나면 세계 복음화 납니다. 各位拿着这个祝福呢，过了一年的时候就能做世界福音化的。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게 실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만 기다리는데 몇천 명 제자를 나버려요. 像我的情况呢，根本没有实力呢。我就抓住神的话语呢，静静等候的时候呢，过了不久呢，就有1000多的人起来啊。 맞잖아요. 对嘛。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神是这样应许的嘛。 그렇죠. 是吧？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不用担心了，等候吧。 뭘 기다릴까요? 要等什么呀？ 이거 기다리라 했잖아요. 是等这个。 성령 여기 임하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那圣灵降临的时候就得着能力。 그리고 저 땅 끝까지 갈 만큼 증인이 될 것이다. 甚至你都要证人呢，知道地级呀。 아니 맞아요. 오늘 그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对，对不对呀？我们今天做的确实一点，我们对不对呀？ 뭔 그래 욕심이 가득 차가 사단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你干嘛有那么多的贪心呢？然后拿着撒旦给你的想法去做，所以很辛苦。 시간 지나면 열매 하나도 없는 거예요. 那过了时间的时候，连果子都没有。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那我们看约瑟是怎么过的。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从来没看过的耶和华的神呢如此充满的人。 이게 나입니다. 这就是我。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那你看看神对摩西呢怎么说的。 피 제사 드리러 백성 데리고 나가라. 你要去带着百姓出去呢献上血祭。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我用大能的手呢与你同在。 이것이 증거니라. 这就是证据。 그랬어요. 这样说的。 이게 납니다. 这就是我, 이게 여러분이라니까요. 这就是各位.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가 될 때
찾는 겁니다. 当成为了神造的我的时候，当以耶和华的灵呢充满的我的时候呢，才能够这样做的。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我再一次说啊，各位绝对不可以忘记的。 이거 듣고도 못 깨닫게 된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如果你听了呢还不明白的时候，是可能你没有得救，所以绝对不可以失去的。 저런 사람도 있는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有的人打瞌睡啊，绝对不可以失去的。 나는 교회 와서 저런 사람 욕 안 합니다. 我呢来教会打瞌睡的人，我不会骂他。 왜냐, 얼마나 피곤합니다, 그냥. 他多累吗？ 저것도 건강 관리 방법 중 하나거든요. 它是一个健康管理方法的一个。 건강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는 거라 참 좋아요. 那管理健康的方法之一呢是睡觉，很好啊。 그래서 나는 편히 주무세요 이랍니다. 所以我说你睡得舒服些吧。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 내내 밖에서 막 노가다하고 이러 막 와가지고 교회 앉아 막 졸리 어쩔 수 없죠 그냥. 有的人呢一整个礼拜呢去当老公很苦啊，然后来到教会呢，然后打瞌睡，没办法。 보세요 이게. 你看吧。 사무엘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的话呢一句都没有落空啊。 언제부터? 什么时候开始?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말씀 준 그날로부터. 当耶和华的灵呢降临在他身上，给他话语的那天开始。 사무엘상 10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사무엘记上呢十六章十三节呢那日以后呢耶和华的灵呢大大的感动了大卫。 이게 구원받은 나입니다. 这就是得救的我。 아시겠지요? 各位明白了吧? 어디서 주소 들어가지고 책 읽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것만 머리에 가득 집어넣어요也不晓得从哪里学习呢读过的然后他们专门写下来跟神话语相反的然后满满的装到他的脑子里啊 그것도 교회가 那还是教会 그것도 신자가 那还是信徒 그것도 목사가 那还是个牧师 사단의 말 메시지를 머리에 가득 집어넣어요把撒旦的话语呢完全装得满满的 당연히 실패합니다. 当然会失败的. 여러분은 당연히 승리합니다. 各位呢，当然会成功的. 아시겠죠? 明白了吧? 이걸 알아챈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那明白这个的以利沙呢，在列王记下呢第二章九到十一节里面说什么呢？ 모든 주의 종들이 탐내는 길갈 노했어요. 那所有主的仆人们，他们想望的那个基甲，他说不要。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여리고 싫다고 했어요. 所有神的百姓呢，认为是应允的耶利哥，他说不要。 그렇죠. 是吧? 모든 종들이 앙모하는 베델 노 했어요. 说的仆人们仰慕的这个波特利，他说不要。 뭘 달랬습니까? 他要什么?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求你给我加倍的灵感。 정말로 잘 읽었습니다. 他真的是看对了。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他真的是得救的人。 정말로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他真的是真正聪明的人。 잘 보세요 이렇게. 各位仔细看啊。 어느 날 보좌의 영광을 본 거요. 有一天他看到宝座的荣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보좌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他看到了宝座的荣耀以后呢，他这样问呐。 내가 누구를 보낼 거래서? 我要差遣谁呢？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那时候以赛亚说：“求你差遣我。” 그때 뭘 주었습니까? 那时候给了他什么？ 렘넌트 운동 말씀 주셨어요. 给他了做人们运动的话语。 这 얼마나 중요합니까? 这何等重要啊！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나 기타도 很 중요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我儿啊, 你要在基督里面要刚强。 성경 66권을 잘 보세요. 我们仔细看圣经66卷书。 성경 66권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요? 렘드 7명을 바로 봐야 돼요. 所谓的圣经66卷书呢, 我们再一看就是我们要仔细看7个人们。 아, 렘드 7명은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那七个人呢是我选择的。 근데 무조건 선택인 게 아닙니다. 但不是呢一味的选择。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으로 재앙 7번 입었습니다. 那以色列呢因为呢灾殃呢他面临了七次这个战争。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这是以色列的历史。 그때마다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났어요. 每当那个时候呢只有福音的人们兴起来了。 그걸 기준한 겁니다. 是以这个为基准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사람을
기준하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어요. 然后呢我们以希伯来书11章为基准的时候能够看整个圣经啊。 그 중에 바벨론. 其中 바벨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要仔细看. 초대교회를 알려고 하면 로마 알아야 돼요. 要知道初代教会的时候必须要知道罗马. 재앙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일으켰어요. 每当有灾殃的时候呢，神兴起了remnant。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포로됐을 때 하나님은 렘넌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各位知道呢，当以色列呢面临的俘虏当中的时候，神说要使用remnant。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까진 초대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那为了拯救罗马的时候，神使用了曾经这应许的初代教会。 근데 잘 보세요. 我们仔细看.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那神带领他们走到了任何人无法帮助他们的地方. 속지 마세요. 不要受骗.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带领他们走向了任何人无法帮助他们的地方. 그러니까 막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 인도를 하셨어요. 引导到了完全什么都没有的地方. 왜 그랬습니까? 到底为什么? 여러분이 이렇게 되란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那并不是让各位要这样做，我们要听得懂这是什么意思啊？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막 고난 속에 들어가서 은혜 받아라 이 말이 아니고 왜 고난 속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我们要听懂了为什么让我们进到苦难里面，不是乃是呢让我们在这苦难里面我们要该做什么？ 그게 뭡니까? 这是什么呀? 너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너라 이 말이에요. 你不是这些，你就是神造的你。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要找出这个。 아시겠죠? 明白了吧?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틀린 것을 찾고 있어요. 所以人们呢，几乎呢，都抓的是错的。 사람은 조금 성공시킨 와도 전부 다른 것 가지고 있다가 포로됐어요. 人们呢，稍微成功的时候，全部拿着别的，然后成为俘虏了。 사람들은 거의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나중에는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人们呢，几乎呢，他们做尽了，但到了最后的时候，他们就成了放弃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所以神呼召了各位，而且拯救了各位啊。 전 세계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全世界在发展。 네, 발전한 만큼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那越是发展的时候，灾殃更大的。 그렇죠? 是吧？ 지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我们现在不知道地球会变得怎么样。 지금 중국, 북한, 미국, 전 세계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现在中国、北韩呢，而且全世界、美国，我不晓得什么时候会爆发的。 모슬렘 언제 터질지 몰라요. 那穆斯林呢，什么时候爆发我都不知道。 그렇죠? 是吧？ 지금 저 막 이 테러하는 사람들 보세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你看现在引起了恐怖事件的那些人呢，我不晓得他们什么时候发生什么事啊。 그것뿐입니까? 不止这些啊。 전 세계 마약 퍼졌어요. 然后全世界呢，这个毒品呢已经扩散了。 이제 청소년들의 파고들어 있어요. 现在已经进到青少年里面了。 너무 어려우니까 자살을 하기 시작했어요. 因为太苦了，所以他们开始自杀。 옛날에 어른들만 지금 애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以前是大人自杀，现在连小孩子也自杀。 옛날에는 어른들이 자살했더니 요즘 애들이 한다니까요. 以前呢，大人自杀，现在连小孩子也自杀。 웃기죠. 很好笑。 아니 무슨 세상 고민이다.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거죠. 到底一个国小生，他有什么烦恼，他选择自杀？ 그렇게 돼. 왜냐? 틀린 거니까. 会这样子，为什么？因为是错的。 그래서 어려움 계속 오는 거예요. 所以困难不断的来。 하나님이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냐? 神为什么引导到这条路啊？ 속지 마세요. 不要受骗啊。 하나님이 만드신 나. 神造的我。 구원받은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 那得救的我就是以这耶和华的神呢充满的我感动的我。 그때부터 잘 들으세요. 그때부터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응답이 뭘 따라와요. 我们要仔细听啊，从那时候开始，不是应允来，乃是应允呢跟着来的。 그때부터
내가 뭐 해야 될거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축복을 몰아가셔요. 그렇죠? 예를 들겠습니다. 두 사람만. 요셉이 어디 있냐? 그게 따라서요. 맞죠? 对吧? 다윗이 어디 있냐? 大卫在哪里? 그게 따라서요. 按着他. 자, 자세히 보세요. 我们仔细看. 하나님은 왜 요셉을 노예로 데리고 갔을까요? 为什么神带约瑟呢去当奴隶呢? 중요하죠. 很重要吧? 왜 감옥소로 데리고 갔을까요? 为什么把他带到监牢里呢? 왜 오랫동안 다윗을 어려운 가운데 핍박받게 하셨을까요? 为什么让大卫呢长时间的受逼迫在困苦当中呢? 거기서 다윗이 찾아낸 게 있어요. 大卫在其中有找到的部分呢?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因为耶和华是我的牧者，所以我别的呢不至于缺乏，什么都不需要. 다시 말해볼게요. 我再次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필요로 하는 건 나에겐 필요 없다. 耶和华是我的牧者，所以扫罗王需要的对我不需要. 그 말이에요. 这个意思啊.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울 왕은 꼭 이런 것만 이 전혀 상관없는 틀린 걸 갖고 있어. 所以呢，被魔鬼附的扫罗王呢，他拿着全然错的部分呢.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사울 왕 신하에 붙은 그 신하들의 거짓말 같은 삶은 나에게 필요 없다. 因为耶和华是我的牧者，그 말이에요. 在扫罗王大臣呢，他们所拥有的那些虚假的，对我不需要的. 그 엄청난 응답 앞에서 고난 속에서 응답받았잖아. 요셉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那在极大的苦难当中蒙应允的约瑟说什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因为耶和华 与我同在, 더 중요한 게 있어요. 讲了更重要的,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那微信者看着各位的时候说耶和华与你同在. 끝이에요. 那就够了.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돼 있습니다. 各位会领受这样的应允的. 못 받는 것은 속아서 그렇습니다. 你没有领受是因为你受骗了. 어디에 속았어요? 在哪里受骗了? 세 가지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在三点上受骗了.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자신에게 속아서. 那其中第一个呢是被自己受骗了. 누가 속이는 게 아니요, 자기가 속아. 不是别人骗你，是自己受骗，自己骗自己. 와, 나는 뭐 이렇게 뭐, 저 사람 뭐 어떻고 뭐, 속아가지고. 哎呀，我怎样啊？那个人怎样？都受骗了嘛. 바벨론. 바벨론. 포로 예를 들겠습니다. 我举巴比伦俘虏的例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죠. 是吧? 세 청년입니다. 三个年轻人. 누굽니까? 是谁呀? 에스더입니다. 이스디에. 셈이 공통적으로 말했어요. 那三个人共同的说. 공통적으로 말해서. 共同的说. 살려주십시오. 救我吧. 아닙니다. 不是.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아닙니다. 求你在危机当中拯救我吧. 이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你知道他们的特征是什么吗? 혹시 죽을 일이 있으면 죽겠습니다. 或许有会死的事，我就死了. 대단하죠. 了不起吧. 왜냐? 为什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因为耶和华与他们同在. 그걸 알은 거요. 所以知道.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进到火窑里的时候，耶和华会搭救我们的是吧? 그렇죠. 我们的是吧? 혹시 그 여호와가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那几乎不然. 더 중요한 거는요. 다니엘입니다. 更重要是丹尼里. 죽음이 왔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랬어요. 面临死亡的时候呢，他用感恩的心来祷告.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更重要的不只是这样子. 왕이 보고 말했습니다. 王看着他说. 그때 왕이 누굽니까? 那个时候王是谁啊? 다리오 왕입니다. 是大力武王.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王这样说啊.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那时常侍奉你的神会搭救你的是吧? 그러면 다니엘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왕이 본 거예요. 那王总是看到丹尼里呢，舒常来侍奉神.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나. 被耶和华的神所感动的我.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만드신 나예요. 我们拿这个说是耶和华造的我. 그러면 끝입니다. 那也就够了. 속지 마세요. 不要受骗. 초대교회 보세요. 我们看初代教会. 두 사람만 예를 들게요. 我举两个人的例子. 베드로입니다. 彼得. 바울입니다. 保罗.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신 겁니다. 神透过呢一无所有无知的彼得呢来做了世界福音化，是吧？ 반대로 엄청난 지식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은 꺾어서 세계복음을 하신 겁니다. 相反的，具有极大知识的保罗，神折服了他来做世界福音化。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两个人的共同点是什么？ 고기 잡던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那不是呢捕鱼的彼得啊。 바울이 뭡니까? 保罗是什么？ 지식 자랑하던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不是为知识夸口的保罗啊。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나라의 말이에요. 乃是耶和华拯救的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의 말이에요. 是在基督里面的我。 그래서 그 어부 베드로가 말이야 얼마나 변했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所以这渔夫呢，这个彼得改变说，奉拿撒勒人耶稣的名叫你站起来行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保罗说，在基督里面的我凡事都能做。 아시겠죠? 明白了吧？ 공부 걱정하지 마세요. 不用担心学习念书。 나중에 얘기할 테니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以后等一下我会跟你们讲啊，就念书的方法。 성령의 감동 안에서 공부하면요, 1등에도 성공하고 꼴찌에도 성공해요. 所以圣灵感动的念书，考第一也能够成功，考最后第一也能够成功的是吧？ 그리스도 밖에서 사단의 손 안에서 공부하면요, 1등에도 문제요. 在基督外面，在撒旦手里面考第一也是一个问题，是吧？ 꼴찌하면 조금 더 문제요. 考倒数第一呢，稍微问题更大些。 네, 한 명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저하고 수십 년 전도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 지금 어른들 세 분 와 계시잖아요. 그 다음 저 옆에 있는 분들 해보는 다 몇십 년간 전도한 분들이에요. 나는 그저 정은주 목사님하고 김동근 목사님하고 최정훈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요. 어릴 때 공부를 잘한 것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한 분이라는 아니라는 확신이 와요. 근데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 그렇죠. 지금요 저분들이 특히 예언교회들은요 전 세계 복음 들어가고 있어요. 所以他们呢，特别是耶稣教会的福音呢，传到全世界去，是吧？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所以呢，各位不用担心。 내가 지금 저분들 욕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겁니까? 我现在是在骂他们呢，还是在夸他们呢？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我绝对不是骂他们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꼴찌에도 성공해요. 所以在基督里面呢，考倒数第一也能够成功的。 그걸 알아야 돼요. 我们要知道这个。 특히 우리 렘넌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那特别是我们remnant们。 결론입니다. 结论啊。 바리새인이 가진 실력은 능가해라. 我们知道我们要超越法利赛人拥有的实力。 자,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가르치는 건 뭡니까? 那法利赛人第一个教导的是什么？ 집에서 토라, 세마, 탈무드 가르칩니다. 在家里教导呢，就是托拉、薛马和塔尔穆德。 토라, 탈무드, 세마가 내용이 뭐냐? 연구할 거 없어요. 그 뭐들이냐? 모든 삶이 다 들어있어요. 나 토라, 쉐마, 탈무드, 뿅, 예저, 所有的生活都在其中啊. 거기서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 在那里发现才华.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공부表. 렘드 일곱 명. 七个人能. 제대로 공부해 보세요. 要正确的去学他们看看. 이스라엘은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의 뭐가 보입니까? 달란트가 보여요. 因为他们内在的以色列所有的历史呢，所以你看他们的时候就能够发现才华的。 두 번째입니다. 第二个。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성공을 했는데 왜 실패했냐? 那法利赛人犹太人成功了，但是为什么失败了呢？ 항상 위인 얘기를 하나씩 하고 아이들을 잠을 재웁니다. 대단하죠. 让孩子睡觉之前讲伟人故事，然后再睡。 세상 위인.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위인들 얘기해 줘요. 모세 얘기해 줘요. 좋습니다. 그게 성공 이유고 실패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냐? 모세를 모델 삼지 말고 모세를 쓰신 하나님을 모델 삼아라. 我们不要以摩西呢是一个榜样，我们要使带动摩西的神成为我们的榜样。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在这里有什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서 많은 여러분의 실제적인 응답이 보이죠. 在这里我们可以看到很多呢实际上的应允。 그렇죠. 是吧?
렘드 일곱 명을 보지 말고 렘드 일곱 명을 쓰신 하나님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지키는데 장막같이 만들어 어마어마한 교육 방법이죠. 자, 장막 만들려면은 망치도 있어야 되죠. 천막도 있어야 되죠. 有锤子也有帐篷, 줄도 있어야 되죠. 也有绳子, 이걸 아이들하고 같이 하나 이렇게. 这个呢,跟孩子们一起做, 어마어마하죠. 是一个极大的, 그게 성공의 비밀입니다. 这是成功的秘诀, 그게 또 실패의 비밀입니다. 这也是失败的一个秘密啊. 우리는 세 절기를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对我们来讲,重点不是抓住三个节期, 이걸 붙잡는 거. 要抓住 138. 그리스도입니다. 기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这就是各位成功的方法.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在所有世上呢要看到基督. 그게 뭔 말이냐? 那什么意思啊? 성전 민문에 앉은 안전뱅이는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坐在圣殿门口的这个缺子呢不是需要铜板的需要基督啊是吧 그렇죠? 그 언약만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当我们持定这个应许的时候就是神的国度降临呐 그때부터 뭐 됩니까? 然后呢? 적인데요. 성为 증인. 혹시 오늘 여기 뭐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 여러분이 설교 갖고 가서 많이 연구해야 돼요. 성경도 찾아보고. 那或许今天有第一次来的人呢，请你啊，就是把这个磁带拿过去要仔细听，要而且查圣经啊。 왜냐하면은 굉장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래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 넘어가는 겁니다. 因为里面呢有很多的内容呢装在里面呢所以呢因为前面做的都是很久以来的人呢所以呢我就简单的点一下 이게 세상 살리는 비밀인데 그 이전에 나의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이라니까요. 这是拯救世上的一个奥秘，所以之前呢我要知道我的真相是什么。 새 절기가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 三个节气呢不是我们的真相，乃是基督神的国，而且是证人是您。네 번째입니다. 第四个. 유대인들은 생명 걸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犹太人有一件事情呢，他会摆上生命来做。 그거 안 하면 죽인다니까요. 那你不做这个呢，会让你死。 뭐죠? 是什么？ 안식일입니다. 安息日。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当然我们不必要。 네 번째입니다. 第四个. 예배 성공해야 돼요. 要礼拜成功。 내일 다음 주에도 교회 갔을 때 사람 누가 뭐 듣다 누가 뭐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예배 깊이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목사님들은 설교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고요. 설교하는데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일날에는 정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래 뿌리면 그 말씀이 6일 동안에 응답 옵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我们要懂得做这个. 아시겠죠? 明白了吧? 자, 유대인들은 성인식 합니다. 犹太人有成人式。 그 우리 할 필요 없어요. 我们不必要做。 여러분 여기서 오직을 발견해라. 各位在这里要发现唯独。 오직을 발견해라. 要发现唯独。 여러분이 오직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但我们发现唯独呢是一个非常重要的。 이게 성인식이에요. 这是成人式。 유대인들은 곳곳에 회당 만듭니다. 犹太人在各个地方立会堂. 뭐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我们不必要那样做.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유일성을 발견해라. 各位所到地方要发现唯性. 오직을 발견한 게 나입니다. 发现唯独是我. 유일성 보면 이게 나의 것입니다. 发现唯性是我的. 그렇죠. 是吧? 유일성 발견한다는 말은 이게 뭡니까? 사명식입니다. 那发现唯性呢就是使命式. 사명식 따로 할 거 없어요. 내가 유일성을 발견하는 날, 그 응답 받는 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那使命性不用另外的，就是说当我发现是唯一的时候呢，那就够了. 유대인들은 곳곳에 로지 만들어서 세계 정복합니다. 那犹太人各个地方做로지呢，然后呢，征服了世界. 그럴 필요 없어요. 我们不必要那样子.
재창조 응답 받으세요. 이걸 보고 파송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나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됩니다. 이걸 항상 연구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진짜 하세요 이거. 여러분 산업에 기적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산업에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불신자가 보고 감동받아 가지고 여러분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감동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높은 자리를 끌어올리는 거요. 요셉은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렘넌트 걱정하지 마.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대만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중요한 왕의 자리예요. 所以人们不用担心呢，你在这里念书的时候呢，神如同把大卫的提高到王的位置上一样。 요 일곱 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各位一定要记得这个。 유대인을 능가하는 방법입니다. 这就是超越犹太人的方法。 제가 잠깐 작은 응답 받았지만은 제가 받은 응답의 방법입니다. 那我虽然得着了小小的应允，这是我领受应允的一个方法。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붙잡고 이제는 응용하면요 역사가 나요. 그这就指定这一部分呢，去应用的时候呢，就有作为起来的。 렘넌트는 필수적으로 붙잡아요. 这 remnant 是必须要指定的。 이러면 오직이 보여요. 那就能看到唯独。 그러면 유일성 응답 와요. 那就有唯性的应允。 여러분 가는 곳에 재창조해서 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各位所到地方有再创造的作为呢，所以没人能够拦住你们的。 두고 보세요. 你 等着瞧吧。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전도 운동, 여러분이 한 전도 운동은 아무도 못 막을 겁니다. 各位所做的传道运动，牧师所做的传道运动是任何人无法阻挡的。 이런 답들 이미 갖고 있습니다. 各位已经拥有了这样的答案。 하나님이 주신 거. 是神给的。 오늘 2강, 3강은 오후에 달아서 하겠습니다. 今天第二、第三讲的下午呢连讲。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기회지만은 항상 해야 될 걸 붙잡으시고. 所以虽然是一个短的机会呢，希望各位呢总是要持定啊。 기도하겠습니다. 我们来祷告。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神的感谢你。 영원히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能够永远不会忘记的神的作为能力能够彰显出来。 당연히 대만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我们祷告，当然有拯救台湾的作为起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